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한국교회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도 37%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코로나 기간 중 예배와 모임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 완화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목회자가 인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도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지 현장으로 그러니까 현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번에 파악을 해봐야 그리고 지금 성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목사님들께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성도들 사이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전환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파악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주일 예배에 대한 물음에 향후 온라인 주일 예배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72%로 우세했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 유형이 무엇인지 묻는 물음에서는 65%가 대면 예배를 꼽아 출석교인 3명 중 2명은 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와 설교 듣기 등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걸 제외한 대다수의 사역은 대면 사역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역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대면 사역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현장 모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에서는 주일에 타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교회 예배보다 본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이 36%, 온라인 모임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10명 중 6명, 59%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석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폐지하고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현재 교회에 출석할 것인지 물은 결과 17%는 이탈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 온라인 예배 중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응답자의 8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온라인 중심의 운영으로 해야 한다는 대답이 17%에 불과해 여전히 성도들은 대면 모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음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단 한 영혼도 은혜의 사각지대나 소외의 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가져다주는 이 파워와 효과를 교회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영상 예배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좀 단순해지고 또 복잡하지 않게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논쟁이 큰 의미가 없게 된 한국교회의 현재와 성도들의 인식. 앞으로는 대면 사역과 비대면 사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시청자 뉴스 황정희입니다.